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좀 굵직해. 네. 아, 박명수 씨가 느껴진대, 이분이 또. 우리 네티즌분들은. 박명수 씨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뭐 예전에 그런 얘기는 좀 아,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예. 들었었어요? 들으셨긴 들으셨구나. 박명수 씨랑 닮았다고. 아니, 원래 난 나랑 닮은 줄 알았더니. 머리는 언제부터 기르신 거예요? 아, 12년 전? 12년 전. 네. 그러면 24살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이 갑자기 과부가 됐네. 한 분을 갖다 보내버리네, 그냥.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아, 뭐 친구죠? 친구. 예. 아, 같이 오신 분이 다 친구예요? 아, 사모님 없어요? 아, 뭐 잠깐 뭐 만났는데. 예. 잠깐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예, 아니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놀다가 보니까 잠깐 만났어요. 잠깐 만났어. 네. 야, 얼굴 빨개지는 거 봐, 당황해서. 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 그럼요. 감당하는구나. 네. 예. 결혼하셨어요,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지금 농담하는 건데. 사모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흥분됐어요, 지금. 네. 사모님 상당히 미인이세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냥 뭐 놀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놀다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오! 네, 사모님 허리 잘 돌리시네. 자, 본인 소개. 누구세요, 근데? 아, 뭐 저는 그 산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산남 살고 계신 누구? 예, 뭐 김철준입니다. 김철준 씨. 하시는 일은 뭐예요? 놀고 있습니다. 네, 놀다 보니까 놀고 있어요. 네. 모든 거는 다 노는 쪽으로. 네. 혹시 뭐 특별하게 뭐 가수라든가 뭐 아니 예술 쪽 이런 쪽으로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예, 없으니까. 그냥. 근데 왜 머리를 길러요? 이거 특헌데 그런 거는. 아, 전매 그럼 특헌데. 아, 아무나 뭐 길러면 안 되는데. 놀고 있다 보니까 깎을 기회가 없네요. 아, 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도인 같대. 아유, 도인 감사합니다. 같대. 혹시 감사합니다. 돛 닦는 거 아니세요? 아우, 전혀 아닙니다. 왜요? 노는 것도 돛 닦는 거지, 뭐. 아, 그런가요? 예, 인생의 돛을 닦는 거지요. 예. 누가 더 감사합니다. 머리가 길어 했는데, 아, 재보진 않았어요, 서로. 누가 더 머리가 더 길은지. 누가 더 길어요? 예? 아,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파마라고 스트레이트? 예, 좀 스트레이트. 생이에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아, 스트레이트. 아, 나는 이제 꼬불꼬불. 아. 고차에서 조금 더 기네. 아, 나이대로 가네. 내가 좀더 있다 보니까 좀더 길었어. 그렇군요. 네. 하여튼에 뭐 반갑습니다. 비슷한 분 만나가지고. 아우, 저도 방금 너무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노래를 못하면 용서가 안 돼. 아, 그런가? 노래를 잘해야 돼. 잘해요? 완전 못해요?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요? 아니, 그 채점 저분들이 하니까 아, 한번 저는 봅시다. 아프리카하고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왜 인연 있어, 아프리카하고? 코트디부아르. 아,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TV. 네, 알겠습니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아, 사람 꽃보다 아름다워? 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그런가요? 예? 확인은 못한 것 확인은 같습니다. 못해 봤어요. 왜 사모님 보니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자, 불러줄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불면 어떡한다? 잘린다. 술을 쏜다. 아. 네. 자, 박수! 네, 박수 갑시다. 네. 생각이, 아, 저게 또 나와. 아, 저게 또 나와. 아, 나 오늘 왜 이래,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4704. 잠깐만요. CD 갖고 가야 돼요. 네. CD 당장 주세요. 네, 당장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외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저의 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겨울에 반짝이는 꽃눈을 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지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우린 참 뭐라고요? 몇 점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군분들은 원래 다 100점으로 들려요. 네. 네, 99도가 안 되고 자 저기 점수 올라옵니다. 계속 쫙 올라옵니다. 네. 바이브레이션이 강한 목소리를 갖고 태어나신 분 같습니다. 선곡은 본인의 목소리에 맞는 곡을 하시면 대중 앞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실 겁니다. 이렇게 해요. 통과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83점 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고음에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예, 노래를 도인처럼 부르시네요 막 제가 봐도 그래요 좀 이렇게 특이하게 그 뭐 이렇게 딱 이게 꼿꼿하게 하시고 머리를 많이 흔드신다고 네, 머리까지 흔드시고 본인 원래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아니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 술 드시셔서 네 근데 그 제가 보니까 그 남자분보다 여자분인 사모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신 것 같아. 그럼 누가 더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제가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오
그럼 둘이 똑같이 좋아하는 거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격 받으셨어요? 부군이 더 좋아해요? 성원이 더 좋아해요? 아, 서로들 다 자기가 더 좋아했대. 그 이유가 뭐예요? 매력적이에요. 오, 두 분 다 잘 만나셨네. 예, 서로도 좋아하니까 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지금 그 부군을 모셨지만 사모님도 모시고 싶어. 두 분 다 뭐 빠지지가 않아. 예, 빠지지가 않아. 아니 거기서도 막 계시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예? 춤도 막 짤. 야 대단한 그런 춤. 저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내려가십니까? 예. 어, 사모님 자랑 하나만 하고. 사모님 자랑 하나만. 뭐 때문에 결혼하게 됐어요? 어디가 매력 있어요, 사모님 매력? 하나. 저의 등불. 아. 그냥 등불이래, 그냥 등불. 왜 등불인지 난 알겠어. 사모님이 돈 벌어다 줘요? 노니까. 제 인생에. 먹여 살리잖아. 예. 등불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 밥줄이구나, 아주 그냥. 그렇죠. 등줄 등불이 아니라 밥줄이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김철중 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와. 네.